중국어 어때 하셨죠? 그거 도청도설이에요. 여러분들이 절 맞는 것은 완전 행운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준 닮은 교수 한승입니다. 저 최준 많이 닮았죠? 철이 없었죠? 어떤 분들은 저보고 교수님이 더 잘생겼어요! 그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너보다 잘생겼다. 이거 중국어 어떻게 표현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신다면 제가 방금 전에 드렸던 말씀 이걸 중국어로 쉽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어 어렵다 하셨죠? 여러분들 전부 그거 도청도설이에요. 여러분들 저를 만난 것은 굉장히 행운입니다. 제가 중국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쉽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오세요. 체크! 오늘 여기서 문어발식 중국어인데 문어발이라는 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용모 관련된 효용사예요. 이쁘다, 귀엽다 그런 정도겠죠. 구문 들어가기 전에 단어부터 배울까요? 나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우어. 너는? 니. 그와 그녀는? 타. 타. 자, 그 다음에 아기 고양이 따라합니다. 샤오마오. 팬더 시옹마오. 그 다음에 최준은 트이쥔. 자, 귀엽다 따라합니다. 크아이. 멋지다 쉬아이. 아름답다 피아오량. 여기서 크아이는요 일본어 카와이 아시죠? 발음 비슷하죠?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사는 반드시 형용사 앞에 나온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더 뭐뭐 할 때 더. 그거는 중국어로 껑. 나도 뭐뭐 할 때 도는 예. 매우는 바로 흔. 자,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껑. 예. 흔. 자, 이제 마지막 단어가 있는데, 여기 비교할 때 비자거든요. 이 비교할 비자 플러스 대상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누구보다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보다, 나가 워가 되겠죠. 그럼 비워 하면 나보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럼 비니 하면 너보다. 자, 단어 배웠으니까 구문으로 여러분들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어가 왜 쉽다는 거. 문어발 3단계죠. 1단계는 주어는 어떠하다. 자, 2단계는 뭐냐면 주어는 어떠하다, 거기에다가 중간에 부사가 붙죠. 자, 예를 들어서 부사는 뭐 대표적인 거 매우라 붙여볼까요? 그러면 주어는 매우 어떠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3단계는 뭐냐면요 주어하고 형용사 그 사이에다가 부사어를 첨가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부사어 중에서 너보다, 나보다 이런 것들. 자, 여기서 느낄 게 뭡니까? 부사나 부사어나 둘 다 형용사 앞에 온다는 거. 그것은 우리말 어순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요 우리말 어순과 똑같이 배우려면 여러분들 다 숙지할 수 있습니다. 단어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실제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아기 고양이가 귀엽다. 아기 고양이는 귀엽다. 어떻게 했죠? 아기 고양이 샤오마오. 귀엽다 크아이. 따라합니다. 샤오마오 크아이. 그러면 2단계, 아기 고양이는 매우 귀엽다. 아까 매우가 흔이라고 했죠. 흔은 당연히 크아이 앞에 나와야겠죠. 자, 아기 고양이 샤오마오. 매우 흔. 귀엽다 크아이. 자, 그럼 연이어서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샤오마오很可爱.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기 고양이는 팬더보다 귀엽다. 여기서 더 귀엽다의 더는요 생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생략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기 고양이는 어떻게 할까요? 샤오마오. 팬더보다 비에다가 대상자 붙이면 되겠죠. 대상자 팬더가 되겠죠. 자, 그 팬더보다는 비숑마오. 귀엽다 크아이. 자, 연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샤오마오 비숑마오 크아이.
이번에는 제가 껑을 붙여보겠습니다. 더 샤오마오 비숑마오 끙크아이. 두 번째 예문, 그는 멋지다. 그는 멋지다 어떻게 할까요? 타쇠. 그는 매우 멋지다. 그가 뭡니까? 타가 되는 거고 매우는 흔, 그 다음에 멋지다는 쇠. 따라합니다. 타헌쇠. 자, 마지막으로 그는 나보다 멋지다. 나보다는 비워가 되겠죠. 그는 타가 되고 나보다는 비워, 그리고 멋지다는 쇠가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타비워쇠. 이번에 껑을 넣어볼게요. 타비워更帅. 세 번째 예문, 그녀는 아름답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다 왔어요. 그녀는 아름답다 어떻게 할까요? 타漂亮. 쉽죠? 자, 매우가 뭐였었죠? 흔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녀는 타, 매우는 흔, 아름답다, 漂亮. 연유해 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타很漂亮. 마지막으로 그녀는 너보다 아름답다. 그녀 타 너보다 비니 아름답다 漂亮. 따라합니다. 타 비니 漂亮. 자, 이번에는 더 껑을 넣어보겠습니다. 타 비니 更漂亮. 모든 구문들을 배워봤습니다. 어때요? 우리말 어순과 똑같죠? 여러분들 앞으로도 제가 항상 우리말 어순과 비슷한 것들을 다 제가 수집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숙제. 자, 뭐냐면요. 여기 보이죠? 하나는 최준 선생님이고 하나는 저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谁更帅 나와있는데 이 谁가 누가, 更은 더, 帅 멋져요. 누가 더 멋져요?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화 안 낼 테니까 뭐 최준이 더 멋지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최준은 바로 최준이 되는 거고 저는 그냥 니 하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최준 비니 쇠. 뭐가 될까요? 최준이 너보다 멋지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화 안 낼게요. 중문판 키보드가 없는 분들은 그냥 한글식 발음 혹은 영문식 병음 발음으로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 잘 배우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